저 횡격막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횡격막이 아 진짜로 약간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뮤지컬계에서 매장당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토니 역을 맡은 김준수, 박강현, 오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싱글즈와 함께 픽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세 사람이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좋습니다. 가져보겠습니다. 삼토니의 픽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먼저 골라주세요. 유성 씨가 Ask 삼토니. 공연 전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저는 공연마다 달라요. 이 씬을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문 밖을 나갈 때 오른발로 먼저 나간다던가. 의식해서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요. 혹은 이 넘버를 부를 때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좋은 공연을 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들면 그걸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지켜야 될 것 같은. 저도 모르게 이제 만약에 오른발로만 나가다가 왼발로 한번 나가면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오른발로 나가고 이런 거가 가끔 있어요. 재밌다. 저는 공연 전 루틴은 노래를 하는 거? 데스노트 때도 같이 함께 하면서 다 같은 대기실을 썼거든요. 물론 데스노트 넘버도 부르지만 처음 들어보는 노래부터 그냥 모든 노래를 이렇게 거의 콘서트를 하고 그렇죠. 나가시잖아요. 한 손에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맞아. 네. 근데 왜냐면 목이 좀 잘 안 풀리는 스타일이어서 직전까지 이제 풀고 올라가는 게 이제 루틴인 것 같습니다. 강현 씨는? 공연마다 저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공연 중에도 그런 공연이 있어요. 하면서 목이 풀리는 공연이 있고 처음부터 목을 풀고 들어가야 되는 공연이 있는데 맞아. 하면서 풀리는 공연은 초반 도입 부분에는 어떤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공연? 그런 경우에는 목을 많이 안 풀죠. 그리고 식사는 적어도 한 4시간 전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마리앙 떠냈다 할 때 공연 15분 전이었나 제가 컵라면을 너무 배고파서 급하게 먹고 이제 양치하고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목에 이러면서 안 되겠더라고. 맞아요. 음식 먹으면 그래요. 저도 공연 전에 그래서 저는 항상 공복이에요. 나는 반대다. 저는 공복에 노래가 안 돼요. 배고파서 막 비녀 놔야죠. 뭘 먹으면 위산이 올라오고 가래가 생기고 그 횡격막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횡격막이 진짜로 아니, 느껴져요? 네. 밥을 먹으면 이게 위가 부풀잖아요. 횡격막이 약간 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뜨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한 1시간 전에 먹는 건 너무 좋던데. 아 그래요? 전 안 먹고는 못해요. 제가 이 말 듣고 얼마 전 웃는 남자일 때 공보라는 안 먹고 해봤어 죽을 뻔했어요. 나 진짜 안 하다가 하면 안 돼요. 비뇨라요. 와 어떻게 하지 이거를? 어지러워. 인터미션 때 막 주워 먹었어. 먹어야 됩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대답 열심히 했다. 내가 마리아라면 삼톤이 중 누구를 선택할 건가요? 나는 치노. 나도 치노. 저도 치노. 치노만큼 괜찮은 애가 어딨어? 아, 너무 괜찮아. 베르나르도가 치노를 고른 이유가 있다고. 치노가 분명히 괜찮은 남자예요. 자기 여동생을 아무한테나 아무한테 안 주지 않지. 말 그대로 오빠가 소개해줄 정도면 정말 괜찮은 거야. 거야. 그래서 누구 고르실 거예요? 저는 저 빼고 두 분. 저는 준수요. 아 진짜로. 왜요? 제일 좀 약간 기댈 수 있을 것 같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톤이. 준수 형이 셋 중에 제일 부자거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사스 중 가장 좋아하는 장면 혹은 넘버. 저는 이막에서 되게 좋은 꿈으로 시작을 하지만 악몽을 보는 듯한 그런 회상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주얼적으로도 혹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도 깊이가 있는 신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 그 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연습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토니와 마리아 만나는 장면 전에 나오는 제트파 샤크파 나와서 춤추는 너무 짜릿했어요. 소름 돋으면서 처음 봤을 때 아 이게 뮤지컬이구나. 맞아. 그런 느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맞아. 신기해요. 작품이 미묘하고 오묘하고 다 아저씨가 니들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이야. 근데 거기서 액션이 세상은 원래 엉망진창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작품 준비하면서 외국에서 오신 훌리오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리아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토니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인데 그 현실에 있는 사람을 이상으로 끌어줘야 된다고. 현실에서 빠져나오게. 지금 현대 관객들이 너무나 현실적이잖아요. 사실 그게 마리아를 대변해주는 거죠. 관객의 마음을. 그 관객들을 꿈의 세계로 이끌고 그 세계로 간다면 2022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니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꼽은 명장면은 그 꿈으로 가기 위한 이유가 나와요. 짝면에 토니가. 제가 꼽은 명장면은 Something is coming. 기억에 남는 아찔한 실수담. 무대 위에서 아찔한 실수 많지. 많죠. 한마디만 잃어버려도 그 한마디의 아, 시간이 사실상 리얼타임으로 하면 1, 2초인데 체감은 와 크게 뭐 그런 실수는 없었는데 베네이다가 한번 사라지면 무겁다께나도 생각이 안 맞아요. 나잖아요. 매트릭스 보면 뭐 보세요 체감 하면 아, 지워지듯이 맨인블랙에서? 예, 아, 아 매트릭스가 아니구나 맨인블랙 어. 그럴 때는 대충 그 상황이 어떤 분위기에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가사를 해요. 대충 순간 계산을 해서. 근데 저는 이제 뭐 노하우는 없고요. 자신 있게 합니다. 계산 가사도. 은성 씨는? 저는 몇 개 있었는데 데스노트 때 저희 테니스 경기 끝나고 네. 이제 전화를 제가 미사미사한테 딱 해서 전화를 걸어야 되거든요. 딱 나갔는데 바지에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뭘 쓰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할까 했는데 제가 뮤지컬계에서 매장당할 것 같은 거예요. 표정도 되게 진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끊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이렇게 전화 걸고 애리 받자마자 이렇게 봐보고 여기서 늦는 신용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갔어요. 그래서 거의 마술사처럼 속였죠. 속임수 눈속임으로. 배우들은 알잖아요. 소대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우리 총도 막 멀리 떨어져가지고 쓰러지면서 총을 어느 정도 이제 제 주위에 떨궈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탄력 있게 탄력 있게 딱 튀긴 거예요. 경사면이라 이러더니 딱 서야 되는데 딱 이때 오케스트라 피트 쪽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 턱 언제 죽을까 이거를 아, 이러면서 미처럼 막 아, 된 다음에 막 총 보고 막 집어가지고 일부러 막 애한테 막, 막 이걸로 네가 날 죽이려 했다고 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네. 막 이러다가 별 이상한 짓 다 했다니까 진짜 무대 위에서 강윤 씨도 뭐 가장 큰 거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저 딱히 막 가사 이런 생각 안 나고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딱히 거불 모양이군 절코 진짜 그런 실수는 가끔 일어날 수 있어요. 절코랑 절대 이런 가사들이 있으면 뭐 절대 뭐뭐 할 수 없다 결코 뭐뭐 할 수 없다 절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이제 킬포인트죠. 그렇게 해놓고 절코 무대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또 그게 저는 또 이 뮤지컬 묘미가 아닌가. 그 라이브니까 모든 게 라이브니까 그냥. 이런 거 지나고 이런, 나면 되게 재밌잖아요. 지나고 나면 재밌는데 그 순간은 우리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치, 그 지옥이지. 순간은 가시밭길을 걷는 느낌이에요. 한번 뽑아볼까 그러면 어떤 게 또 남았나. 외사스에서 토니 외에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농담이기도 하지만 정말 진담이기도 한 게 리프도 괜찮았겠, 좋았겠다. 전 리프라는 캐릭터가 그간에서 맞아요. 정말 매력적이고 맞아요. 또 리프는 춤을 많이 추잖아요. 네. 저는 약간 춤추고 싶었던 그런 심정도 있었기 때문에 토니는 춤이 없나요? 춤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 토니가 같이 함께 하느냐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뭔데?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토니가 어디서 춤을 추는지 잘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역할을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닭 아저씨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럼 난 슈랭크. 악역이 필요하지. 네, 지금까지 픽터뷰였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자 배우 두 분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이 자체가 참 즐겁고 재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친한 형들이라서 재밌게 논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촬영하고 얘기하고 이래서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삼토니가 또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싱글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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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그래요? 다른 건 법칙. 그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대답이. 얘가 계속 무언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뭔가 올 것만 같고 뭔가 올 것만 같고 그 누구 주무세요? 뭐라 해야 될까 청춘과 라고 말했다.